자, 가장 먼저 이 엔진부에 이 오일을 넣는 부분을 오일을 넣겠습니다. 따고 사실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이 부분에다가 사용을 끝내고 나면 오일을 이렇게 주입을 해줍니다. 여기에 그 회전 부분에 여기도 오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잠가줍니다. 근데 이 잠글 때 이것도 너무 꽉 조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조아주면 됩니다. 어느 정도만.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조아주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끌어서 엔진 오일을 다시 넣어주면 되고요.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것이 이 엔진 축입니다. 지금 이 축 부분에 보니까 여기 안에 그리스를 사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빼고 씌우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걸 꺼내서 여기 안에다가 오일을 넣어줍니다. 그리스를. 지금 여기는 그리스가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도 그리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잠시 보시겠습니다. 두 번째로서는 이 플렉시블 케이블에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줍니다. 뭐 1년에 한 번씩 발라줘도 되지만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나서 기계에다가 미리 뭐 우리가 3원칙이라 얘기하죠.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러듯이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줘서 보관을 하게 되면 됩니다. 지금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나서 마지막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내년에 사용할 때 그냥 꺼내서 사용하면 되겠죠.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썼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그리스를 쭉 발라서 뜯어서 다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를 반 정도 발라줍니다. 왜냐하면 이 플렉시블 케이블이 이게 유연하게 작동이 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예초기를 사용할 때 예초기가 둥둥 튄다든가 소리가 시끄럽게 나옵니다. 아니면 이게 열이 나서 제대로 동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에다가 집어넣고 쭉 밀어넣습니다. 쭉 이렇게 지금도 이거는 많기 때문에 되고 여기에 동그란 이 위치에다가 이 위치를 여기다가 딱 맞춥니다. 이 사각 케이블에다가 여기다가 사각 케이블 여기 딱 맞추고 여기다 그 동그란 구멍을 여기에 지지하는 데다가 딱 맞춰서 밀어넣습니다. 밀어넣고 움직이면 딱 소리가 납니다. 다시 한번 집어넣고 돌리면 딱 소리가 나죠. 이렇게 해서 딱 해놓습니다. 휘발유통에다가 전부 다 끼워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놔두고 시동을 걸어서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시동을 걸어서 놔둬버립니다. 자, 시동을 걸어서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쓰고 나서 이것을 싹씩씩 씁니다. 지금 여기 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지금불 큰 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이렇게 싹 씻어서 싹 보관합니다. 이렇게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뒀다가
다음에 이제는 엔진 오일을 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엔진 오일을 갈 때는 엔진이 가열됐을 때 해야지만이 엔진 오일이 완전히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흘리면 되겠습니다. 너무 꽉 조지 말고 살짝만 흘리면 되고, 지금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여기 나온 입구 이 부분까지 이렇게 갖다 들어 있으면 됩니다. 근데 엔진 오일은 사실 보니까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안 갈아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올해 엔진 오일을 교체해서 보관할까 합니다. 그래, 엔진 오일을 한번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 오일 색깔이 어떤지. 자. 그래도 아이고 어느 정도는 깨끗한다 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색깔입니다. 가솔린 기관에 사용하는 엔진 오일을 거의 한 7부 정도, 요 정도만 따라서 넣으면 되겠습니다. 금방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색깔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. 지금 보셔도, 그죠? 그래서 이럴 때 자주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는 것이 사용할 때 바람직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넣고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나올라 말라 할 정도, 요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참가주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참고는 것도 손으로 이렇게 꽉 조으면 됩니다. 요 정도. 그 다음에 이것을 에어 컴프레셔로 싹 풀어내서 청소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해서 이상입니다. 자, 이렇게 사용했던 예초기를 앞부분에 대를 전체 다를 깔끔하게 씻어줍니다. 사실 뭐 안 씻어도 되겠지만 씻어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기계를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고 있습니다. 예초기를 다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기아 뭉치를 다 뜯어냈습니다. 지금 이 이도나 칼날과 줄날을 사용하고 다 뜯어내고 나서 이 기아 뭉치 부분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리수를 다시 발라서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구리수를 발라서 보관하는 것과 보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다 보면 자꾸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완전히 정비를 한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다음번 사용할 때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구리수를 많이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옆부분에 요 부분 여기를 따가지고 구리수를 넣는 효과랑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리수를 많이 발라서 보관을 합니다. 이렇게 구리수를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기어 뭉치를 다시 꽂아줍니다. 지금 요 보시고 있는 이 날은 뭔가 하면 끼임 방지 날이라 해서 우리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서 끼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, 그 위에다가 이도날을 꽂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줄날을 꽂는 것을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줄날을 꽂아주면 되겠죠. 지금 저는 이렇게만 그냥 조립을 해서 두었다가 내년에
다시 사용할 때 그때 이걸 완전히 장착해서 조립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이 이도날도 지금 새 날로 연마가 제대로 된 것으로 새로 교체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관하시고 나서 내년에 다시 사용하면 되겠죠. 이상입니다.